비대금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 얘기를 하는데 초음파를 봐서 방광이나 자궁의 위치를 확인을 해서 거기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갖고 자궁 근종이 너무 큰 게 있어서 방광을 압박을 하게 되면요 요실금이 저절로 생기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자궁 근종 치료도 같이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. 방광염에 걸렸을 때도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요. 최근에는 요실금이 한 15분 정도면은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가 있고 모든 그 요실금 걸린 환자들 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 치료해주는 어떤 그런 수술법을 갖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저희 강남 여성병원에서는 제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9천여 명 요실금 수술을 갖다가 했거든요.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많이 한 의사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만큼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TOT를 TVT화 시키는 수술법을 개발을 했고요. 두 번째는 특허를 출원했는데 말리지 않는 테이프를 개발해냈어요. 세 번째로는 수술을 할 때 이 테이프가 자꾸 밑으로 밀리는 경우 있거든요. 꿰매다 보면 땡기고 막 그랬을 때 그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피부에 걸어주는 그런 테크닉까지 구사해냈어요. 또 네 번째로는 요실금 수술 받고 나서 소변을 다 보고 일어날 때 오줌을 찔끔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요실금 테이프를 거는 위치를 방광의 목 쪽에다가 더 접근을 시키면서 소변 보고 나서도 일어날 때 오줌이 안 새는 그런 걸 잡았고요. 보통의 경우에 요실금 수술 후의 재발률 자체가 보통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에 했었을 때 6개월 안에 15에서 30% 정도 재발률이 생기고 1년 안에 한 40% 정도는 재발률이 생기거든요. 만들어낸 테이프 갖다가 적용한 결과 3년 뒤에도 재발률 1.8%밖에 안 되는 그 놀라운 결과를 갖다가 얻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있는 병원에 있는 그 요실금 환자들이 수술 후에 재발률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낮췄거든요. 저희가 이제 이 수술법을 통해 갖고 병원이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. 방광도 방광염이 자꾸 재발을 하게 되면은 방광 표면이 망가지면서 요실금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.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그 삶의 질을 완성시킬 수 있고 병원에 와서 간단하게 요실금 검사를 하고 15분밖에 안 걸려요. 수술이 요실금에서 해방돼서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많이 운동도 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우리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